예, 임시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코일 용량을 알아보려고 예,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5R 피싱 로드, 예, 3미터 하이. 예, 알루미늄 로드. 임시로 자전거에 설치했습니다. 예, 엘리멘트 3미터 하이. 5R 예, 안테나 테스팅, 스타팅, 세븐 메가헤르츠, 프리퀀시, 40미터, 롱, 리시빙 데이터, 오케이, 7044, 에시소 1.82, 예. 안정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음주대수 44. 오, 오. 바이스컬. 시원해. 0.25 스퀘어. 교신 완료, J5 EWQ 교신 완료입니다. 네, 이쪽 거로도 해도 됩니다. 이제 다 완료됐습니다. 임시로 됐기 때문에 안테나는 이렇게 예 코일 용량이 요만큼이 7미가 딱 맞습니다. 코일 용량 이제 심플하게 이제 코일을 없애고 여기다 낚싯대 0.5mm 코밀을 감아서 예, 심플하게 예, 코일을 만들 예정입니다. 레이디얼 예, 어스 레이디얼 아니라 어스입니다. 어스 예, 그라운드 예, 자전거 몸체 예, 그라운딩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고정, 네, 알미늄 폴 고정했고, 이 상태로 해서 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집에 들어와서 코일 용량을 네,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코일 용량은 네, 19.14 마이크로, 네, 그러니까 안테나 엘리멘트 3미터 기준으로 네, 20 마이크로
20마이크로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매가 딱 매칭이 됩니다.